진짜 대박이다. 와, 이 정도는 로망 아닙니까? 와. 이거 결혼하면서 예물로. 합의되지 않은 셀프로. 요즘에 원수는 로스팅이 하나 해줘야죠. 이게 어떤 기계인지는 아셨죠? 모르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스타입니다. 저 오늘 또 홈카페 투어 지금 서울 강서구에 와 있습니다. 오늘 또 만날 분은 이제 신혼부부세요. 지금 하시는 일도 제가 알기로는 이제 다른 유튜브 채널의 PD님으로 계시는데 개인 인스타그램도 되게 활발하게 운영하시고 또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집에 굉장히 또 홈카페를 이상적으로 또 꾸며놓고 계십니다. 바로 가시죠. 간만에 일본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들어있습니다. 우와.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케터로 일하고 있는 박종욱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PD로 일하고 있는 박지수라고 합니다. 개인 막 유튜브 채널도 지금 운영하고 계시고 인스타그램도 이렇게 활발하게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소소하게, 네네. 아, 소소하게. 네. 소소한 거 지금 구독자분들이 꽤 구독해주시고 계시던데. 그래서 저희가 잠깐 봤거든요. 그래서 홈카페 누구를, 아, 이분들 진짜 찐이다. 그래서 바로 연락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집부터 저희가 한번 이렇게 구경해 드릴까요? 아, 물론이죠. 저 안방 먼저 한번 가보실까요? 이제 저희 침실입니다. 침실은 좀 우드톤으로 따뜻하게 해봤습니다. 언제 결혼하셨어요? 2021년에 결혼했어요. 2년 4개월 됐구나. 그 신혼집으로 처음 구해서 지금 2년 더 연장해서 살고 있어요. 아, 진짜요? 네. 근데 왜 발산에 오셨어요? 제가 원래 이 단지 다른 동에 살고 있었는데 이제 여기로 와서 그렇구나. 나중에 아이가 생기면 부모님이 좀 도와주신다고 해서. 진짜 중요합니다. 지금 아, 진짜 부럽다. 오! 아, 네, 지금, 네. 완전 축하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또 좋은 소식 있다고 알려드렸더라고요. 네. 와, 너무 축하드려요. 몇 주예요? 이제 19주. 딸입니다. 진짜 진심 너무 축하드려요. 지금 뭐예요? 연출! 아, 잘... 여기 일부러 있은 지 한 3년 됐는데 보는 거를 못 봤어요. 한번 다 보고. 아, 진짜요? 제 자기 전마다 커피를 놓지 않겠다는 마. 그래요? 마케터신데. 이거 근데 난이도가 꽤 있는 책인데 이거 되게 읽다가 졸기 쉬운 책이거든요, 이거. 겨우 다 봤는데. 아, 진짜요? 까먹었어요. 그래도 막 궁금했던 부분 막 이렇게 부분 해소가 됐던 것 같아요. 되게 과학적으로 막 접근하더라고요. 밤에 이렇게 잠이 잘 안 오시나 봐요. 그럴 때마다 이렇게. 이거는 그림이에요? 사진이에요. 아, 사진이에요? 네, 포인트로. 포인트로. 진짜 예쁘게 잘 꾸며놓으셨다. 이거 그때 본 거 아닌가? USM이라는 장이고 그린 컬러의 이런 장을 하고 싶었는데 그때 딱 알맞았던. 그래서 이쪽에는 같이 이렇게 맞춰놔. 액자도 지금 컬러가 딱 맞거든요, 이거랑. 두 분이 이렇게 좀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남편이 조금 더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잘 세팅된 어떤 그런 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책상도 딱 뭔가 세팅을 하고 일을 하기 좋아하고. 저희 집에 있는 모든 물건들이 대부분 자기 자리를 벗어나는 일이 잘 없어요. 네. 근데 마케팅은 어느 쪽에서 일하세요? FM 외식 쪽에서 있다가 최근에는 투썸플레이스에서 있다가 이제 이직한 지 한 세 달쯤 됐습니다. 지금 잉크커피라는 브랜드. 오! 투썸에서 원래 디저트 마케팅 쪽 있다가 꿈을 찾아서 커피로 왔어요. 그렇구나. 근데 기본적으로 되게 깔끔한 걸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정리를 좋아하는 요런 편입니다. 이런 것도 봤을 때도 홈카페도 굉장히 깔끔하지 않을까. 아, 이쪽은 옷방. 여기 아이덴티티를 보여주는. 진짜 대박이다. 와, 진짜 대박이다. 대박이다. 보여야 손이 가더라고요. 최대한 잘 노출시키면서 지저분해 보이지 않게. 와, 이 정도는 로망 아닙니까? 아니, 옷 좋아하세요 원래? 저도 좋아하는 하는데 전 네. 정리는 안 좋아하고. 최대한 제가 안 거슬리게 행동하려고 많이 노력하는. 조심하는 편이에요. 와, 근데 저 이 정도로 정리된 건 진짜 처음 봐요. 이거 색깔도 일부러 이렇게 다 맞춰놓으신 거죠? 네, 그래야 또 한눈에 들어오니까. 이야, 저 디자이너분들이 저렇게 정리하는 거 봤어도 마케터분이 이렇게 정리하는 건 좀. 근데 혼자 살았을 때 부터 쓰던 장을 가지고 온 거거든요. 원래 저런. 원래 이렇게 이런 성격이시구나. 네. 괜찮으시죠? 그럼 정리하는 보다 하루에 시간을 어느 정도 쓰세요? 퇴근하면 바로 정리를 하니까. 아, 정리 잘하는 남편을 만났을 때 단점이 있다면? 좀 눈치를 많이 보게 돼요. 퇴근하고 와서
조금 늘어져 있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네. 근데 뭔가 이 모습을 이 사람이 와서 봤을 때 좀 긴장이 돼요. 아, 오기 전에 치워야 되는데 막 다른 차원의 엄마 같은 느낌? 막 오면 변명하는 거죠. 이거 치우려고 했어. 근데 반면에 장점은 진짜 항상 이 깨끗한 공간을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게 되게 큰 장점이더라고요. 몰랐어요. 그 전에 그냥 편하게 살 때는. 그래서 정리는 어차피 제가 좋아하는 거니까 제가 해도 상관없거든요. 대신 저는 딱 끝내야 이제 잠을 잘 수 있는데 되게 혼자 분주히 움직이면 불편해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불편하죠. 왜 이렇게 정리를 하세요? 이게 뭐 정리가 뭐 어떤 부분에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러게요.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오히려 기분이 안 좋아지는. 뭔가 불편하고. 저 정리된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정도는 아 바지 각이 다 잡혔잖아요. 저희 조가 안에서 아내한테 맨날 혼나는데 이 정도면 진짜 홈카페 너무 궁금합니다. 바로 지금 로즈머신 보이거든요. 네, 주방에 구성해놨고 와. 이제 이쪽으로 다. 와. 컬러 다 블랙으로 맞추셨네요? 네, 하다 보니까. 아, 저는 로스팅까지 하시는 줄 몰랐어요. 이거 아~ 결혼하면서 예물로. 합의되지 않은 셀프로. 시계, 수트, 구두 찐, 필요 없다. 아~ 이거 하나만 사게 해달라. 찐 커피인 한번 인정하면 아유, 반갑습니다. 요즘에 온수는 로스팅이 하나 해줘야죠. 왜냐면 이게 또 따지고 보면 계산기 두드려 보면 내가 생두 사서 로스팅해서 먹으면 한만번 먹으면 또 아, 만 번. 만 번이면 정말 많이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 10년은 드셔야 돼요. 대박이네요. 로스팅기가 여기가 있고 배기는 어떻게 하세요? 이거를 해서 그냥 이 후드로 해서 아 후드로 하고 이렇게 네. 간접배기 잘했어 간접 차. 야 지금 홈카페도 깔끔해. 아니 근데 결혼하시기 전에 이렇게 커피를 좋아하는지 아셨어요? 이 정도일 줄은 몰랐고 카페 투어를 둘 다 되게 좋아하기는 했었어요. 뭐 데이트할 때도 트렌디하고 멋있는 카페를 많이 찾아와서 되게 좋은 남자친구였죠. 근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그게 또 카페를 좋아하는 거랑 네. 또 커피를 좋아하는 거랑 또 조금 다르거든요. 네. 근데 계속 저한테 이제 가스라이팅을 하는 게 저기 미래 산업이다. 그건 네. 맞아요. 네. 이거는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위한 거더라고. 계속 이제 들으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이거 그대로 가서 창업해도 되거든요. 카페에서 쓰고 집에서 쓰고 이거는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이런 모먼트는 없었어요? 최초에 네. 가격 공개 제대로 안 했거든요. 아 진짜? 집에서 먼저 맛있는 커피 계속 주면서 아. 좋지 좋지 한 다음에 네. 그리고 그 액세서리라고 하나요? 다 금액이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컨텐츠 찍으면서 다 걸렸어요. 아 왜냐면 지금 제가 이게 딱 스캔해봐도 제일 좋은 걸 사셨다. 그러면 한번 소개를 한번 천천히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거 드리포트 쓰고 있고 펠로우 이거 얼마 정도 예상하셨어요? 와 10만원 뭐 이렇게 3배. 이거 언제부터 쓰셨어요? 다 5년쯤 된 것 같아요. 그 전에 부모님이랑 같이 사셨잖아요. 네. 그럼 그때도 이렇게 구성을 해놓고 네 그때 제 방에 이제 테이블 큰 거 놓고 거기다 이렇게 7년 전쯤부터 핸드드립 먹기 시작한 것 같은데 그때는 이제 포트랑 핸드밀로 시작했다가 아 7년 전 네. 7년 전 핸드드립 포트 시작하면 여러분 한 7년 후에 7년도 안 걸려 요즘에는 한 2년이면 돼 2년이면 좋은 거 사야 더 이상 고민이 안 되더라고요. 브루잉도 여기서 직접 그래서 뭐 이쪽에 원두 같은 거 보관하고 네. 이렇게 이거 퀄리터 웨이브 이거는 되게 보기 힘든데 원두 보관은 혹시 이거 저 이거 듣고 또 깜짝 놀랐어. 미리 알려주세요. 제가 괜히 실수로 가격만 했다가 아 이거 다이소 가면 3,000원에 살 수 있는데 한 20배 진공이 된다고 또 저를 여기 엄청 또 진공. 아 그럼요 여기 네. 또 진공이 되거든요. 좀 그냥 제가 볶은 것들 100g씩 나오는 거예요. 위에 커피는 사신 거고 그래서 보통 핸드드립은 제가 볶은 걸로 먹으면서 테스트하고 에스프레소는 이제 이걸로 에스프레소는 그럼 블렌드로 주로 구입하시겠네요? 네네 그리고 싱글은 본인이 직접 볶으시고 오븐 오븐 있고 그라인더는 한 대로 EK43으로 네 이거로 핸드드립이랑 에스프레소 다 저울도 아카이아 사용하고 계시고요. 이거는 어디서 구매하셨어요? 쿠팡에서 찾았던 것 같아요. 아 괜찮은 것 같아요. 딱 깔맞춤 돼 있고 자 템퍼도 이게 페다도 BT 레벨링 툴. 안에 뭐지? 이건 디센트에서 한 그 도지님. 네. 이거는 사면은 같이 오는 거죠? 네, 따로 샀던 것 같아요. 아 이것도 옵션이야? 이것도 디센트. 네, 네. 이것도 옵션인가요? 네, 살 때? 네, 따로 사야 됩니다. 이것도 따로 사야 돼요? 원래 그 전엔 그라인더 뭐 쓰셨어요? 핸드밀 다음에 페이마 한번 쓰다가 이제 이거로 왔죠. 나중에 에스프레소 워시 사면은 네. 거기까지 쓰겠다. 여기 포터필터 거치대 또 위에 또 다 있고요. 그리고 피처.
이것도 디센트네? 네. 이것도 따로 네. 구매하신 거예요? 그래서 막 바리스타 키트라고 한 번에 사면은 막 이렇게 섞여서 막 같이 그거를 사셨구나? 그거 샀죠. 아하. 가장 지금 많이들 궁금하시는 얘 언제 구매하셨어요? 디센트 이게 한 3년 좀 넘었습니다. 이게 거의 꽤 초기 모델일 거라. 그러니까요, 3년 전에 사실 수 있는 진짜 일찍 사니까. 그럼 결혼 준비하실 때 사셨어요? 지금... 그 전? 네. 그럼 결혼하기 전에 사야 내가 이걸 살 수 있겠다. 그쵸. 결혼한 다음에는 이게 또 그렇죠, 못 사겠다. 결혼할 때 이거 딱 하나 남겨놨어요. 이거 혼수로. 그쵸. 그리고 여기 저울이 또 이거랑 연동이 또 돼서. 아 진짜요? 네, 안 살 수가 없더라고요. 아 고르면 사야죠. 그쵸. 어떠셨어요 이거? 3년 동안 써보셨는데 3년 사용 후기 의외로 고장이 잘 안 나서. 아 진짜요? 네, 되게 잘 쓰고 있고. 네. 이게 막 볼 수 있는 게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저것 테스트 엄청 많이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네. 사실 지금은 그냥 기본 추출로 하고 있긴 하지만 진짜 다양한 거 테스트 해볼 수 있다. 초기에는 막 이것저것 재밌어서 네. 많이 하다가 지금은 그냥 네. 추출 버튼 쓴다. 근데 얘가 지금 스팀이랑 추출이 동시에 안 되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건 좀 불편한 점 없으세요? 어차피 상온머신 안 써봤다 보니까 네. 뭐 당연하다고 생각이 드니까 뭐 크게 불편하지 않더라고요. 몰라야 되네. 그렇죠. 그때 혹시 살 때 가격 혹시 얼마? 머신이 한 500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이것저것만 하면 진짜 그쵸. 거의 한 600 정도 네, 가까이 그쵸, 되는. 그쵸, 그쵸. 그때 그러면 그 예산이면 진짜 막 선택이 폭이 넓잖아요. 네, 많고. 왜 디센트 사셨어요? 저도 약간 그런 네. 수치화하는 거 좋아해서 아 이거 보였는데 안 살 수가 없더라고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저희가 커피를 아,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 원래 드시던 대로? 네. 아. 이거로 이제 계량을 하고 있는데 여기 올려놓고 쓰고 있고 원두는 18g 쓰고 있습니다. 이건 어디 건가요? 이거 제가 일하는 잉크커피 에티오피아 블렌드. 에티오피아 블렌드 네, 내추럴 워시드, 워시드 섞은 딱 지금 에스프레소 포인트예요. 그래서 분쇄도는 1.4 제 거 기준으로. 아 이거 물 올리기 버튼은 네. 5초만 나오게. 아 설정해 놓으셨어요? 네 설정이 돼, 네, 돼 있어요. 아 처음부터 최초부터 그렇게 돼 있어요? 네네. 아 이걸 쓰고 있어요. 아 그래서 36g을 볶고 있습니다. 지금 세팅이 돼 있나요? 네. 그러네. 오, 에티오피아 아이스 압력 프로파일 돼 있네요. 네, 93도 온도로. 이게 온도도 다 조절할 수 있고. 유량 따로 압력 따로 다. 아, 유량 따로 압력 돼요. 따로. 아, 지금 이거 연결돼 있는 거구나. 네. 아마 35 멈추면 이제 잔량 떨어지면서 36에 맞춰서 실시간으로 그래프 나오고 있고. 여기 압력이거든요. 지금 9바 살짝 넘어서 보통 이 추출하다가 압력이 내려가죠. 당연히 저항이 낮아지니까 그다음 유량도 이렇게 그래서 추출이 잘 되기 시작할 때는 좀 더 안정적이게 온도도 이렇게 실시간으로 변화가 보입니다. 요거 뭐예요? 이건 추출량. 아 요거 추출량이구나. 네. 아 물도 재세요? 200 맞춰서 추출이 됐습니다. 아 세척은 정수기 네. 뜨거운 물로 500ml 흘려보내면서 아 그냥 바로? 맛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완전 그냥 호불호 없을 에티오피아 맛이에요. 아, 그러니까 에티오피아인데 밀크 초콜릿 느낌이 되게 강한 맛이에요. 그리고 약간 플로럴한 느낌이 살짝 얹어져 있고 깔끔하네요. 아, 네. 후미에 좀 안 좋은 부정적인 비토도 없고 와이프도 산미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거 막 부었을 때 괜찮다고 하네요. 이 정도 진짜 엄청 네, 그냥 딱 적당히 밸런스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모든 맛은 다 컨펌 받거든요. 이렇게 추출해 주시잖아요. 네. 직접 아직 추출을 못 하시는 거죠? 하기는 하는데 아, 하세요? 네, 추출하기로 몇 번 교육을 시켰는데 아. 제가 잘 못 따라와가지고. 아 진짜요? 제가 쓰고 막 안 뽑고 가고. 아 그러면 잠깐만. 저번에 한 번은 네. 이거 안 꺾고 막 내리고 이래가지고 아 이거를 아예 안 꺾고 갈았는데 이게 쭉 깜짝 놀라셨구나. 그때 청소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그 쓰고 네. 출근했는데 안 뽑은 거 같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거 하고 네. 이 퍽을 안 버리셨구나. 네. 그래서 제가 막 사과했어요. 진짜 미안한데 그거 안 뽑고 온 거 같다고. 네. 고장나면 어떡하냐고. 아. 아마 이제 남편분의 마음이 고장나지 않을까. 참에 새거 사는 거죠. 나오는 거 아세요? 아 얘기했죠. 아 그래요? 아 덕분에 또 이렇게 위상도 살고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아, 연락 그 PD님한테 연락 받았다고 네. 혹시 뭐 이런 거 출연하고 싶어? 이렇게 했더니 자기 너무 원한다고 거의 무릎 꿇었지. 제발. 근데 저희도 딱 보고 여기는 가야 된다 너무 잘 하고 계셔가지고 알겠어요. 그럼 다음 커피 혹시 한번 제가 먹어볼 수 있어요? 아 물론이죠. 럼베럴 커피인데 네. 이거는 잉크만 받아서 쓰고 있는 거라고 네. 생두 자체가? 네 생두를 네 럼베럴을 이렇게 해서 먹는 건 또 처음인 것 같아요. 이건 라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떼로? 네. 얘는 분쇄도를 1로
줄여서 그리고 17g만 쓰고 있습니다. 계량 한 거를 옮기고 여기서 물을 뿌려서 훨씬 더 골고루 이제 물을 네. 묻혀주시는구나. 오, 약간 초록색을 좋아하시나 보네. 네. 이거 와이프가 사준 거 연애할 때. 아 진짜요? 또 이렇게 야... 아, 나 그거 사주고 아. 여러분 보고 배우셔야 돼. 아 이거는 네. 이 기능을 좀 쓰고 있어요. 프리인퓨전 들어갈 수 있게 아. 네, 초기 한 10초 정도 한 2바로 하다가 아물 내리다가 네, 나중에 이제 9바 찍고 한 6-7바까지 서서히 내려가기 추출량도 30g까지만 이게 좀 부드럽게 추출해야 우유랑 잘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아, 좀 짧게 하시네요. 그러면 프리인퓨전 길게 주고 프리인퓨전을 넣고 있습니다. 디센트가 이게 얘가 서브코일 방식이기 때문에 스팀이랑 추출을 동시에 못하는 600만원짜리 근데 그만큼 굉장히 큰 다른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매니아층이 딱 확고한데 이제 많이 드시는 분들은 디센트를 쓰기를 조금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영상이 지금도 엄청 잘하신 거예요? 평소에 한 몇 프로 정도? 한 70%? 좀 많이 긴장한 것 같은데요? 그 럼베러리 약간 그 특유의 술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향이 있거든요? 같이 있는 커피거든요? 왜 라떼로 드시는지 알겠네요. 이게 매장에서 먹으면 되게 초콜릿하게 표현해 주시던데 따라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그 럼베러리 가지고 있는 향이 이게 과도하게 에스프레소 추출해서 먹으면 좀 자극적이거든요. 그리고 호불호가 엄청 강한 커피여서 자칫 진하게 먹으면 약간 윽 할 수 있는 커피인데 그게 우유랑 섞이니까 후미의 초콜릿이 엄청 좋다. 은은하게 남는 게. 저 럼베러리는 라떼로 이렇게 만들어 먹은 건 처음인데 매력있네요. 괜찮다. 얘가 배전도 좀 높거든요. 오히려 얘가 배전도가 낮았으면은 그 플레이버 노트를 부러워하시는 분들이 좀 더 싫어하셨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배전도 높아지면서 고향을 좀 약간 눌러놨어. 다음 커피 있나요? 아 네. 커피 맛집이네. 이렇게 마케터 지금 커리어를 밟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많은 분들이 코로나 기점으로 홈카페 많이 시작하셨거든요. 그 전에부터 네, 그렇죠, 그렇죠. 홈카페를 좋아하신 거잖아요. 네. 심지어 커피숍에 안 종사 안 하셨는데 네네. 왜 어떻게 커피 좋아하시게 되신 거예요? 어쨌든 F&B 일하다 보니까 언젠간 제 가게를 하고 싶고 처음에는 약간 마시기 좋아했던 커피로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욕심도 생기고 날아가는 재미도 있더라고요. 그때 그럼 처음 시작하셨을 때는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책 보고 국내 로스터리 네. 이제 카페 하시는 분한테 가서 배우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채널을 만나고 나서 네. 엄청 열심히 잡았죠. 아, 그 로스팅은 그 언스페셜티의 듀오. 아 들으셨어요? 그래서 예. 장문규 로스터. 장문규 로스터님 되게 좋아요. 그거 한 10번씩 본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이게 어떤 기계인지는 아셨죠? 모르죠. 다음 커피는 혹시 직접 로스팅 하신 건가요? 네, 힘들어요. 근데 이제 커피만 계속 드시면 힘드시니까 네. 디저트를 하나 준비해놨어요. 프렌치 토스트. 우와. 저 프렌치 토스트 진짜 좋아하는데. 네. 이거 조앤도슨 갔다가 둘이 너무 감명받아서 한 30-40번 테스트한 것 같아요. 저희 유튜브에 있어요? 레시피 있어요? 네, 해놨습니다. 와, 그럼 우리도 그거 따라해봐야겠다. 생두는 이겁니다. 나무 사이로의 아. 이게 얼마였어요 그때 키로당? 키로당 한 2만 원대였던 것 같아요 지금. 에듀 들을 때 네. 콜롬비아와 시드를 처음에 연습을 해보라 그래서 네. 거의 한 10kg 정도 사서 계속 했어요. 얘가 지금 한 배치에 몇 그램이에요? 20g씩. 120g인데 10kg 사셨어. 분쇄도는 거의 15까지 키우셨네요. 네, 저. 되게 굵게 하시는구나. 부담 없는 커피를 좋아해서 팬들이 직접. 로스팅 하신 핀입니다. 18g에 300을 하고 있습니다. 16.8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비율을 그렇게 하세요? 약간 티 같은 핸드드립은 그렇게 먹는 거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1:15는 조금 진한 느낌이 되더라고요. 비율을 늘리면 늘릴수록 좀 더 편안해지는 경향이 있으니까. 전 이거 되게 잘 쓰고 있어요. 이 연동하는 아카 옆을. 그래서 이거로 그 미리 초 세팅을 해놨거든요. 그리고 이건 처음에 그냥 멋있어서 썼는데 그냥 칼리타 웨이브보다 물 빠짐이 더 빠르더라고요. 그런데도 더 밸런스가 좋게 나오는 느낌이라 정착하셨구나. 낭비가 없네요. 확실히 굵어. 그렇죠. 한 1100에서 1200 될 것 같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바로 이렇게 계산을 해줍니다. 304g 정도 물을 부으면 된다. 타임도 제가 쪼개놓은 게 들어가 있어서. 아 여기서 0점을 누르신 거네요? 와 나 이거 쓰는 분 처음 본다 진짜. 처음에 블루밍 40초를 뒀는데 그럼 이제 40초 동안 얘가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두드리기 후에 저는 세 번 나눠 부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5초 동안 이제 80g 부을 수 있게 굵게 하다 보니까 네. 첫 번째는 천천히 좀, 두 번째는 좀 세게 부어서 수위를 높이고 오. 있습니다. 네. 100g을 아, 두 번째는 확실히 마지막은 또 그냥 천천히 300까지 300 다 돼가면 얘가 한번 알람을 줘요. 근데 마케터시면은 네. 보통 어떤 일을 하세요? 마케터도 약간 분야가 좀 네, 저는 다양하잖아요. 주로 그 상품 마케팅, 상품 기획 쪽. 투썸에서는 이제 케이크 기획, 지금은 이제 마케팅 팀장 롤로 이제 상품이랑 그런 뭐 커뮤니케이션까지 다 같이 아, 잉크해서 네, 하고 있습니다. 뭐 팔아도 아 프라이 와 진짜 맛있어 보인다. 근데 이건 소금인데 중간에 드시다가 소금에 찍어 먹으면 또 색다르게 맛있더라고요. 이것도 근데 조앤도슨에서 이렇게 나와요. 네. 이게 그냥 식빵으로 만드신 거죠? 그 통식빵을 사서 좀 두껍게 썰어야 이제 그 두꺼운 스테이크 마냥 이제 약간 겉바속촉 될 수가 있어서. 빨리 다 끝나겠다. 길게 찍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지금. 커피 드셔야 돼. 아, 네. 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커피부터. 오, 딱 콜롬비아 딱 스페셜티 등급이 갖고 있는 노트들, 약간의 시트러스한 노트들이랑 그 로스티드된 견과류 노트들을 이 잘 느껴지고, 근데 후미에 약간의 그런 비터가 있긴 한데 그거는 이제 로스팅해서 조금만 더 열을 잘 전달하면은 더 좋지 않을까. 오, 괜찮네요. 근데 이게 진짜 로스팅하기 힘든 네, 커피거든요. 아, 그런, 아 그런가요? 네, 독특한 캐릭터를 갖고 있는 커피들은 내가 로스팅을 잘못했을 때 그 노트가 안 나오니까 이게 그러면 딱 알아채기 쉽거든요. 근데 얘네 이런 노트들을 갖고 있는 게 막 어떤 내가 로스팅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분별하기 어려운 커피들. 로스팅이 진짜 어렵더라고요. 쉬우면 쉬운데 네. 어려우면 어려운. 그죠? 이거 되게 질감이 좋다. 근데 추출 어떤 농도 자체 엄청 잘 잡으시는 것 같아요. 와 진짜 맛있다. 이게 프렌치 토스트의 스페셜티. 엄청 촉촉해요. 같이 먹었을 때 이 비터가 또 살짝 그걸 노리셨구나. 근데 사실 이거 비터 있는 정도 아니니까 일반인분들이 느끼기에는 절대 이 정도 비터가 아니거든요. 오히려 산미가 많다고 느끼실걸요? 저도 오히려 산미를 잘 못 느껴서 계속 먹다 보니까 와이프한테 컨펌을 받을 때 이제 막 시냐 안 시냐 그러면 저는 이게 하도 안 쉬지 않는데 오히려 너무 쉬다고 그쵸? 하죠. 이거 엄청 쉬다고 하실 거예요. 저한테는 쉬어요. 우리는 이게 쓰다고 하죠. 왜냐면 이 안에서의 비터를 막 찾아내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러면 안 돼요. 커피 그냥 커피인데 참 충분히 맛있는 건데 이거 굳이 막 여기서 뭘 찾아내겠다고 참 이게 직업병이요. 그래야 발전하니까요. 이렇게 남편이 커피에 대한 취미를 되게 많이 즐기시잖아요. 그런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내 남편이 커피를 너무 좋아하는데 이런 걸 좀 허락해줘야 되나? 네. 말아야 되나? 약간 그런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아내로서 아, 전 꼭 하고 싶은 말 있어요. 네. 캠핑보다 낚시보다 낫다. 아. 왜냐면 수혜자가 사실 상대방일 경우가 많거든요. 건강한 취미생활이라고 생각해요. 네. 네. 만족시켜야 다음 것도 살 수 있어요. 진짜 제가 먹는 거 더 열심히 하고 근데 되게 공감 갔던 게 내가 먹는 것보다 다른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그렇죠. 취미생활을 하니까 네. 저는 그게 되게 그래서, 좋은 포인트인 것 네. 같아요. 밖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집에서 더 연구하고 그게 또 집에만 있잖아요. 네. 하나 둘 셋. 아 근데 맛있네요 진짜. 이 정도 커피 퀄리티 집에서 먹으면은 사실 뭐 투자 잘 하셨네요. 결혼 잘해서 오늘 밤에 링크 하나 옵니다. 이거 책도 기름 나죠? 책도 수분도 측정하고 싶고 이런데 이거 되게 욕구 많으시겠네. 데이터가 없으니까 할 수가 없어.